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서브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미션들을 많이 진행했더니 감면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지금 6시니까 이쪽이었나? 촌장님 댁을 가보죠. 여기 아니네. 이번에는 카페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해볼까 하는데 우편 배달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틀째까지만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0시부터네. 아무튼 오늘은 저쪽 우물 쪽을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못했었는데 거기를 좀 진행해볼까요? 그럼 일단 포션을 사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가죠. 포션 사고 그 다음에 콩도 사고 일단 빈병이 지난번에 좀 많이 얻어놔서 4개나 됩니다. 하나는 약 담고 하나는 생선도 필요했었나? 빨간 약이겠구나. 저번에 한자를 잘못 읽어서 파란 약인 줄 알았는데 빨간 약이었던 것 같아요. 공짜로 공짜로 얻으려면 저기 할머니 찾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원숭이를 따라가야 되나? 나도 어차피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냥 가보죠. 왼쪽, 아까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찾았습니다. 여기 할머니랑 대화를 해야 물약가게에서 빨간 약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럼 나가서 약을 받으러 가죠. 지금 10시니까 일단 시간을 느리게 바꿀 거고요. 올라가라. 이케나였나? 성에 들어가려면은 우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아래쪽에 기부도 그 미라 같이 생긴 몬스터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아무튼 여기 약은 받았고 아니다. 그냥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여기서 여기도 그냥 합쳐서 가자. 뭐야? 아, 센터 없는 이걸 타고 있어. 화살이 있나? 아, 화살이 없네. 하나 폭탄도 넣고 쟤는 뭘로 만들었길래 안 죽지? 좀 더 가까이 갈까요? 돌아가면서 뭐 가도 괜찮을 텐데. 그냥 가자. 어, 여기는 링크가 짧네요. 어, 왜 못 써? 고로노로 갈 수 있나? 물로 안 깼기 때문에 갈 수 있네. 대신 못 올라가네. 헐, 뭔가 죽을 느낌인데. 키가 짧아요 지금. 에이, 그냥 줘라. 역시 조라 키가 크네요. 하트가 많이 까였습니다. 아, 또 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네요. 이런. 그러면은 여기 거미 집이 있는데 거기나 가죠. 거기 가려면은 아이템이 좀 필요했었는데 지금 다 있어요. 사실 아이템이라고 해봐요. 혹샷 같은 게 없어서 그랬던 건데. 멀리 떨어진 데 있는 거를 얻을 수단이 없어서. 안 했던 거 같거든요. 어느 쪽이더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안 돼. 여기네요. 나뭇가지가 있네. 불화살로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미션을 하러 왔습니다. 나머지 도망갔네? 어, 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벽면에 벌레 풀어주면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다음에 벌레를 좀 놔주고 다시 잡죠. 그 다음에 여기있다. 사라졌네. 일단 다시 놔주고 다시 잡아볼게요. 스피드가 생명이네. 두 마리 다 잡았습니다. 벌레 개수 눌리기는 놨다 다시 잡는 게 짱이죠. 여기 한 마리. 높이 올라갔는데. 요 앞에도 있네. 여기 한 마리. 뭐야, 왜 못 때리니? 귀찮게 하고 있네요. 또 내려올 테니까. 요쪽 벽도 벌레를 끄집어주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한 마리 속에 한 마리 숨어 있었고요. 여기 방금 한 마리 꺼냈던 거고. 내렸다. 위에랑 저 위에 한 마리. 저기 빙빙 돌고 있는데. 여섯 마리 됐고요. 정면부터 가죠. 어차피 여긴 다시 오게 될 텐데. 됐고. 여기 내려온다. 그냥 칼로 잡자. 다음에 여기도 한 마리. 소리가 안 나죠? 여기 이쪽 방이 먼저였나? 저쪽 방 먼저 갈게요. 이쪽도 어딘가 숨어 있을 테니까. 나왔다. 여기 한 마리. 요 위에는 올라가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돌아다니는 요 녀석 잡았고요. 지금 위쪽에 있는데 이 정도는 고론으로 내려도 될 것 같으니 고론으로 한번 내려보죠. 여기 빈병. 벌레를 구하려면 다시 나갔다 와야 되니까
대충 이쯤에다가 쏟고 잡아주고요. 병 속에서 자가 증식하나봐요. 뭐 아무튼 여기 보여주면은 나오겠죠. 혹샷이 없었어도 여기다가 안 나오네. 시레 심었으면은 아마 이쪽 돌아다니는 거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혹샷 꺼내서 잡아주고요. 12개 소리가 나는 게 아직 여기 있나. 그럼 이쪽 방은 다 잡은 것 같고 딱히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니까 여기 있네.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데크 꼬마로 변신하죠. 소리가 나는데 반대편 벽이 확률이 클 것 같거든요. 어디 쓸려나. 여기 흙이 있네.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벌레를 써보죠. 나가서 다시 잡고 오면 되죠. 또 나오면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갔었네. 자, 15마리 많이도 잡았어요. 저 위랑 또 있는데 일단 아래쪽은 다시 오면 되니까 날아가 보죠. 그냥 복샷으로 할까요? 어떻게 알고 피한 거지? 일단 저기 아래쪽에 돌이네. 아래쪽에 더 있을 것 같은데 벌레가 나왔는데 잡아줘야죠. 안 쓸 수도 있어요. 방으로 넘어왔고요. 사다리 생겼습니다. 근데 올라가도 벌레가 없는데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또콩 심으면 저 이쪽 방 들어와서 잡은 저 위에 있던 거미까지 가는 길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미 혹샷을 얻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살 돈도 없어요. 지금 한두 개쯤 살수 있으려나? 그러면은 여기 아래방만 가면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숨어있네요. 그나저나 여기 자는 거는 그 무슨 소나타였더라? 각성의 소나타? 그걸 연주하면 깨어나겠죠. 이거 큰 거야.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있네. 나왔나요? 나오면서 죽었나 보네요. 각성의 소나타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다. 자는 녀석을 깨우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어디 가는 거지? 그냥 사라졌네. 아, 여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나 보네요. 뭐 암튼 지금 20마리인데 다 찾은 것 같아요. 아저씨랑 대화를 해보자. 더 있어? 더 있는 건가? 다 찾은 거 같은데. 눈알 맞추면 돈 나왔던 거고 같아서 해봤는데 나오네. 다 찾으면 거미가 또 나오나. 요건 생각 안 해봤는데 거미가 대왕거미라도 나오나? 소리가 나네. 잘못 들은 건가? 소리가 남고 있어요. 있다. 21. 여기는 아까 다 했었고. 남은 게 있나? 혹시나 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다시 나가볼까요?
뭔가 더 남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미가 있나? 예상치 못한 반전인데요. 거대 거미라도 숨어있나?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벌집이 있네요. 요건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콩을 심고 와야 되나? 요건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안 맞죠? 하나 또 어디 안 보이는데? 요건가 보네. 저 위에 올라가야 되나? 그럼 공을 사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다섯 개 살 생각이긴 한데, 다섯 개면 10, 20, 30, 벌써 60이고 100, 150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2개면 좀 뭔가 숫자가 애매하고 애매한 상태인데, 다시 나가보자. 더 남았나 본데 진짜. 그러면은 공을 사오자 뭐. 이쪽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돌멩이가 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걸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루피가 모자라니까 다 먹어주고. 회전배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막상 또 필요할 땐 또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튼 공 좀 사죠. 3개 10루피씩인가? 괜히 걱정했네요. 오카리나는 살 때마다
심노피싱 늘어나서 지금 몇 개야 그러면은 다섯 개 두 개만 더 사죠. 자 그러면은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이동하긴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물도 있어야 되는데 하긴 물은 안에 있으니까. 콩물 심을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담아주자. 오카리나는 미래로 가면 알아서 커 있는데 여기는 심어야 되거든요. 심고 물 주고.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해보기는 하죠. 타면은 여기 안쪽 방 또 있네요. 나무 붙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부딪혀 봐야죠. 그냥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 징그러워. 몇 마리야 도대체? 두 마리? 세 마리? 몸심 올라서 한 바퀴 돌아봤고요. 27마리면 왠지 3마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방이었나? 이쪽 방인가 봅니다. 돌 밑에도 하나 심을 수가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려나? 진짜 여기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돌아가네요. 천장에도 벌집이 있나 한번 훑어보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Thank you.
뭔가 움직여서 봤더니 아까 신문 콩이었네요. 딱히 소리가 더 나질 않아서 그냥 나가보죠. 세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어디 있는 거지? 진실의 거울. 진실의 안경이죠, 안경차. 껴서 한번 보고 있는데 있을 턱이 있나? 소리가 나네요. 어디서 난 소리였지? 아, 위에 또 벌집이 있나 보네요. 올라가 보자. 화살 다시 틀어서 하나 성공. 벌이 들어있네요. 지금 벌집이 잘 안 보여요. 아래에 있는 거미 때문에 떨어질 때 소리가 증폭되는 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습부터 잡죠. 또 있나 본데. 벌집이 안 보이지? 여기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29. 천장 쪽에 한번 붙어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잡은 것 같고. 딱히 벌집이 안 보이는데. 여긴 집 자체가 안 보이고. 마지막 한 마리일 것 같거든요. 진짜 29마리로 끝나라. 있던 거 잡으라고 올라가는 걸 테고. 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 저기 벌집 있네요. 꽝. 이러니 찾기 힘들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 스베떼 전부 다 얻었다고 알람이 떴습니다. 그럼 그렇죠. 숫자가 애매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 사람으로 변해 있네요. 아, 진실의 가면이 이렇게 없는 거구나. 저주받은 가면. 일단 요쪽은 끝냈으니까 바로 저기 성 우무 쪽으로 와서 문을 열고 끝낼까 합니다. 아니다, 그냥 성 쪽으로 가서 저장을 하고 다음에 문 안에 들어가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